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그 강더위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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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볼까요? 하지만 어떤 냉면 아 나 이거 안 할래 다른 걸로 하자 백, 둘, 셋, 넷 우리는 팀부야 탑3야 오늘은 뭘 알아볼까요? 아 이것도 좀 그렇다 다시 할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라면에 얼음이 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농심 냉라면 탑3 농심이 차게 먹는 라면 세 종류를 이번에 신제품 네. 출시했거든요 뭐 그 제품을 떠나서 절대로 이건 광고 아니에요 오뚜기 짬 난 팔도 어쨌든 네. 오늘 투표가 약 1,000명 와 역시 라면은 강세야 아, 됐어요 1,000명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먹어본 것보다는 먹어보고 네. 싶은 그런 투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그러면 3위부터 고고 싱싱 탑 같이 한번 해줘야죠 이게 유행인데요 자 3위부터 고고 싱싱 가리사 고마워요 오 마치 미식축구 선수 NFL을 보는 것 같았어 요거는 140명이 투표해주셨고 14.9% 오. 미역을 이용한 라면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면 색깔이 라면이 초록색이면 좋은 평가를 못 받거든요? 자, 스프는 네. 오. 액상 스프인가요? 액상 스프. 아, 이건 자른 미역이네. 건더기 스프가 자른 미역이네. 조리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마른 미역을 건더기 스프처럼 생각을 하고 삶아주면 되고요. 그림에 헹궈주고 이걸 넣어주면 돼요. 비법 초장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자, 그러면 본격처럼 먹어볼까요? 고싱! 지금 저희가 계란은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 네. 미역은 그대로 그거죠 하긴 원래 미역은 불리면 50배 막 100배 그쵸, 그쵸. 뭐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아까 그 작았었던 코딱지만한 미역도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신기하다 아, 여기... 맛있게 한번 식당처럼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아 근데 이거 야, 여기 약간 회무침 같이 해가지고 먹는 맛이 근데 면이 초록색인 게 미역이랑 같이 되게 어울리네 막 아는 사람이 있어 생김면 다른 맛 전라파 들키게 막 뭐 일단 비주얼과 냄새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좋아 괜찮아요 먼저 시범만 보여주시죠 면은 어떻게 먹는 거다? 면은 면치기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팔도 비빔면을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게 느낀 게 팔도 비빔면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시큼해 오이 냉국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냉국의 맛을 조금 담은 것 같아서 신박합니다 미역에 전달하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미역 소리 들어볼까? 비빔면의 아쉬움이 그게 있었어 비빔면 건더기 스프가 전혀 그쵸, 없어요 그쵸, 그쵸. 액상 스프밖에 없어서 네. 식감에 대한 부족함이 좀 네. 있었는데 이게 그걸 메꿔주는 물론 신맛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비빔면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이 되게 얇아요 비빔면 수준이에요 거의 근데 면에서 미역의 향은 난 전혀 못 느껴 1도 느껴 초장의 향이 너무 강해서 면에서는 안 나요 면에서 나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쓸데없이 면에다가 돈을 투자하느니 가격을 내린 게 날 뻔할 정도로 면에서는 전혀 맛을 못 느끼겠어요 비빔면보다 약간 매워요 잠깐만요 제 친구가 승훈이랑 제가 물어볼게요 야, 너 혹시 그 미역 비빔면 먹어봤냐? 뭐라고? 미역 비빔면 나 그런 거 안 먹지 어, 알겠어 이따 전화할게 촬영 중이야 어? 다른 거 없네 범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맛있잖아요 네.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아 막 이 정도는 아니지 감탄할 만큼의 그런 새로운 맛은 아니야 그냥 비빔면을 먹을 때 뭐 야채나 이런 거 넣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이 먹으면 참 좋겠다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1,500원 봉지라면 1,500원이면 비싼 거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도 맛있었고 신선했다 호! 저도 호! 하겠습니다 팔도 비빔면을 먹으면서 조금 심심했던 분들이 먹으면 딱이겠구나 자 그럼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뾰로롱! 이게 93년부터 2004년까지 판매됐던 도토리 비빔면의 소스 맛을 개선한 제품이래요 있었어요 이게? 네, 원래... 본 것 같아 팔도 비빔면은 못 따라갔어 걔가 얘는 좀 많이 뽑아줬어요 370명이 뽑아줘서 거의 뭐 40% 의외다 사실 도토리가 그렇게 막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어? 그래요? 왜요? 도토리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한식 좋아하고 막걸리파 분들이 도토리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걸 뽑은 이유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다른 두 개는 식욕이 감퇴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걸 뽑았대요 쫄쫄이 있고 먹어주세요 네. 근데 저기 JK 오빠 닮아서 JK님이 잘생겨서 JK 피부색이랑 똑같아서 도토리 닮았나요 제가? 피부색은 좀 비슷해요 소스 같은 데 도토리 쫄쫄면 비빔 소스
식당만큼 작은 거예요. 뭐고 포런 거야 뭐. 딸기잼이요? 달라 달라. 감칠맛이 나는데? 어. 얘는 이렇게 건더기 스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여기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넣어주 이런 센스는 진짜 쓸데없어요. 가격이 나네. 뭐야? 와 맛있다. 도토리 인형 죽었다. 갖다 버려. 자 면 선생님 먼저 한번 잡사 주세요. 넌 뜨거운 면이 좀 뜨거워. 북친 거 아니죠 방금? 맛있는데? 네? 아니 약간의 쓴맛이 있어요. 그 막국수도 약간 그 특유의 쓴맛 아닌 쓴맛이 있잖아요. 일단은 굵어요 면이. 그 도토리의 질감은 좀 나요. 아니 엄마! 쫄깃하면서 푸석한 그 도토리의 질감 몰라요? 아니 엄마. 아니에요? 맛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먹었었던 게 훨씬 더 맛있어. 면 중 도토리 전분 5%, 전분이 5%.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막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진짜 누구한테 도울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시간 반짝으로다. 네. 비빔면을 타겟팅한 느낌은 나요. 시큼까지는 아닌데 새콤해요. 비빔면도 새콤한데? 맛은 있어요. 근데 뭐 맛은 있어요. 애매해요. 맛은 있어. 더. 맛있어. 아 그러면은 운 띄워봐요 도토리로. 또 도무지 모르겠네. 더 토요일 밤에 한번 먹어볼까? 리 아 리얼리 도 도무지. 저는 솔직히 맛은 있어요. 하지만 도토리 면을 기대하고 도토리의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싱어송라이터 JK 인 더 빌딩과 함께하는 1등 타이틀곡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손뼉 치시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불러볼까요? JK 인 더 빌딩! 도토리 기재기는 갈아 쫄면 너는 내가 주먹 날리면 다 쫄아 탑3 봐! 탑2도 봐! 탑1은 뭔지 기대해봐 Singing we will eat you eat you We will, we will eat you. 근데 시청자 그 나가고 있으니까 그만할까요? 네. 매콤 새콤 국물까지 시원한 냉라면. 오. 자 얘는 428명의 투표에 이어서 약 45.6%고요. 얘도 가격이 비싸. 1,500원이야. 일단 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계속 내모냈다면 이번에는 둥근 농심 신라면이 이런 네. 느낌이죠. 색이 좀 노란데. 더 노란가? 프레이크는 뭐 별반 뭐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이 프레이크는 독특하게 구운 양파. 근데 구운 양파를 약 한 3g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귀여운 게 있어요. 방금 이거 왠지 기대돼. 약간 간장 냄새 나는데? 간장 베이스예요? 묽지가 않아요. 아 왠진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중국의 향이 나는데? 왜 1등으로 뽑았냐면 사람들 의견을 또 모아봤습니다. 일단 궁금하다. 인터넷 냉라면 레시피와 맛이 비슷한가 궁금함. 냉라면을 제가 실제로 끓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색다르니 맛있었어요. 기대를 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조이 셰프님 3번으로 기능 누른다 이게 쓰잖아요. 거기 설명서 보면 얼음을 넣으면 물이 적게 나오라고 써있어요. 오케이 얼음을 넣을 경우에는 물을 적게. 아니 색깔이 생각보다 연한데? 먹어볼까요? 맛이 없네. 바로 김치를 넣었어. 김치를 뭐 입힌 거 아닌가요? 방금. 저 이거 조리 시간 지켜서 삶은 거 맞죠? 네, 타이머 맞췄어요. 잘 섞어서 다시 먹어보자. SNS에 되게 레시피가 많잖아요. 정말 맛있는 것도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상품으로 나와야 될 레시피가 있고 그냥 레시피로 남아야 될 레시피가 있어요. 그냥 레시피로 남아야 될 레시피를 상품으로 내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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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랑 수프랑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어.
시큼한 맛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매콤한 맛이 따로 놀아. 뜨거운 온도와 매운 맛이 잘 어울리잖아요. 차가운 온도와 어울리는 것은 단맛이나 시큼한 맛이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 억지로 라면에 그걸 넣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못 이겼어요. 매운 맛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막 매운 맛이 온다라기보다는 매콤하다 정도. 라면 개수당 200ml의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두 개를 끓였는데 약 한 350ml 정도를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덜 넣어도 되겠다. 좀 진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진하게 먹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라면에 꼬들하면 너무나도 만족해요. 면은 되게 쫄깃해요. 네. 면은 조금 더 삶아 될 것 같아. 아무튼 먼저 먹어보시고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부러워하겠어. 저도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부러워. 아, 이거는 진짜 취향 타는 음식이야. 취향.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매니아층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비빔면 하면 이제 팔도 비빔면이고 국물 있는 거는 이제 뭐 냉면이나 이제 냉면 국물 계열. 그렇죠. 냉면 계열이 많아요. 네, 냉면 계열이 좀 많아서 1위 투표율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호기심이고 호불호가 갈리니까 사람들 이목이 집중된 것 같아요. 정리할까요? 네. 네. 오늘 제가 평가한 라면은 겐치가 많이 반영되었고요. 네. 그리고 미역 초장면이 생각보다 저는 맛있었거든요. 30대 이상의 아재 입맛을 약간 입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자, 여튼 탑3 투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유튜브 채널 팀버라더스 커뮤니티 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표 많이 해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과 댓글도 너무 남겨줘. 자,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팀브라더스와 함께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차가운 여름으로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